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6월 25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또는 유튜브나 포털사이트에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유사업체들, 뭐, 저희를 사칭해서 지금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뭐, 처벌을 받겠죠. 이거는 저희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에 속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가입 문의를 하시면 제가 직접 저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그래 속지 마시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피해자가 한번 있었었거든요. 2차적으로 또 피해자가 생기려고 하는 찰나에 저희가 이제 경찰에서 알게 돼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자, 강의 날마다 이제 많이들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도 나누고 가시는데요. 뭐 금융투자협회에서 태극기를 앞에 두고 강연회도 해봤었고 우리가 이제 매달마다 강연회 했었는데 이번 달은 강연회가 없습니다. 대신에 다음 달에 강연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강연을 하게 되면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오늘 6월 25일이네요. 6월 25일 예전에 제가 6월 25일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반공 교육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엄청 했던 기억이 나는데 6.25잖아요. 북한 빨갱이라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의미 자체가 이제 조금 퇴색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열릴지 말지 그런 상황적인 움직임에서 그런 뭐랄까 그런 교육들도 점점 사라져 가는구나라는 좀 생각도 좀 한편으로 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상해 종합지수 바로 중국 증시가 0.87% 오늘 하락 마감했고 마찬가지로 니케이도 0.57%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다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환율이 이제 1,156원 오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환율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화 약세 기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원화 약세 보자는 약세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또 강세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냥 보합권에서 평상적인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아까 고쳤었는데 0.2% 그리고 코스닥이 1.0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장중에 1.3%, 1.4%까지 빠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금 회복을 하는 양상이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수급 공백이거든요. 이런 것이 제일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치는 와중이고, 그죠? 거기에서 이제 기관이 끌어올렸던 코스닥이었는데, 기관이 이제 포트 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기관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제 개인들의 수급으로 시장을 막아줘야 되는데, 개인들은 어디를 막아주나요? 결국엔 天马성 재료를 막아주는 거예요. 개인이 시장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원래는 기관이 빠져나가면 이 물량 자체를 외국인이 받고 외국인이 또 빠져나가면 기관이 받아주고 이런 부분에 상호보완적인 매수와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은 다 매도를 쳐버리니까 지수는 빠져버리고 거기 안에서 개별적인 소형주 위주의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개인 수급으로 오늘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 대체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 대한 형태 자체가 지금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봉 형태거든요, 계속. 고가 권역 자체는 이렇게 이제 닫혀져 있는 단봉을 띄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가 권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박수권 하단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단을 지켜줬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또 다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인데, 뭐 크게 놓고 보더라도 이런 그림 안에서 지금 다 전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약 5거래일 동안 요 포인트, 10포인트 안에서 지금 움직인 거잖아요. 2130이고 하단 2120 정도면 10포인트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큰 변동폭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계속 거기 안에서 수렴되는. 수렴 이후에는 방향을 항상 가지거든요. 이거를 상방이든 하방이든. 항상 이제 수렴이라는 것은 발산을 또다시 만들어내고, 우리가, 수렴이 뭡니까? 이제 컨비언스라고. 발산은 다이버전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렴, 말 그대로 가격이 이렇게 수렴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여기서 방향성을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방향성을 한번 크게 나타내죠. 지금은 이 수렴하는 과정의 일부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이 항상 수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만약 올라간다면 수렴하다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페이크들이 다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코스피도 결국에는 이 자리가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이었고, 지금 1 맞고 빠지고, 2 빠지고, 위에서 넘어갈 듯 했으나,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처럼 나오지만, 차라리 요런 그림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또는 여기에서 이제 넘어갔다, 요런 식으로 이제 빠져야 되는데, 이걸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하방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물론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부분도, 잡는 부분도 중요하죠. 그 전체적인 경제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하지만 우리는 이제 무역에 대한, 뭐랄까요.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수출을 잘 이루어지게 하고 무역 수지를 어느 정도는 조금 최대치로 최대한 맞춰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는 필수적입니다, 사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서는 환율 전쟁에서 져버리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무역 수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자체를 정부에서도 충분히 저는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코스피가 잘 올라가고 코스닥도 조금 잘 올라가는 양상이 좀 나타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좀 서술이 좀 길어졌는데요. 계속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에 대한 미국 이란 제재 확대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라는 얘기인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했어요? 확대를 하고 있는, 확대를 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확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미국이 중국이랑 시비 걸더니, 그래 주가가 빠졌는데, 자기 이제 금리 인하한다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다가, 또 이란에 대한 제재 확대하면서 또다시 이란하고 또 싸우려고 하네? 이런 식으로 빠진 거죠. 지금은 불확실성 자체, 이란에 대한 제재 확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측면 자체가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이번 주에 G20 정상회담이 정상회의잖아요.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오더라도, 야, 여기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야 되겠느냐?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다시 한번더 되물어 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아, 그렇게 하지 말자. 지금 사는 거는 못 사겠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빠져버리고, 지금 이런 제재 확대라는, 이런 작은 이슈에도 시장이 그냥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박수권 상단 돌파는 언제나 어렵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어디에 놓여 있어요? 박스권 상단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전에 미국 증시 우리가 한번 같이 분석을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다우거든요, 다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트에 대한 습성, 특성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도,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서 올라왔다가 빠지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고 쳐주는 그런 양상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이대로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항상 넘어갔느냐.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차트를. 여기에서 우리가 차트를 그려본다면, 뭐, 지금 요 상황이잖아요. 요렇게. 근데 항상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옆으로 행보를 이런 식으로 붙이다가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여기에서 한번더큰 폭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전자나 후자, 이둘 중에 한 개가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은 보면 하단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여기에서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한번 이런 추세를 한번 무너뜨리고 올라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대로 이렇게 가버린다는 것은 크게 뭐랄까요? 의미를 두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가 권역까지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결국에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조정을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가줘야지 많이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한다면 지금 박스권에 대한 돌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는 힘들죠.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박스권 돌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G20 정상회의가 긍정적으로 끝나더라도, 긍정적으로 끝나더라도, 여기에서 또다시 뭐, 이거를 치고 곧장 올라간다. 그렇게는 보기엔 힘들죠. 왜냐? 긍정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라는 것은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러 빼보다가 올라가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박스권 돌파라는 것이, 여기서 곧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곧장 올라갈 것이다. 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게또 박스권 상단, 박스권에 대한 돌파에 대한 습성입니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갑작스럽게 팍!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건 있어도 이게 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확률적으로 떨어진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 증시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중국 증시도 큰 그림 안에서 놓고 본다면, 자, 요런 박스권이 지금 연출되어 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움직이고, 그죠? 여기 쳐주고, 여기 뚫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빠져서 지금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냥 이번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 다시 한번더 올라온다면 관심 있게 볼수 있겠지만 지금 추세를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자리는 아니고 대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자, 결국 박수권을 여기서 넘었다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는 위치적인 부분인가? 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거를 지지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박스권 돌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수급 공백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거기에 기관에 대한 수급 공백도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만으로는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은 힘들다. 거의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지수가 생각보다는 돌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구나. 그래서 지금은 뭔가에 대한 이런 글로벌적인 업황 자체가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G20에 대한 부분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고
또는 금리 인하를 미국이 먼저 한다거나 선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뭔가 이제 흐름이 또 바뀔 수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수소차가 전반적으로 반등했는데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가 개별 소비세에 대한 0% 발언을 했습니다. 수소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0%를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감면 확대를 좀 더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개별 소비세가 뭐냐면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를 내요. 근데 그 개별 소비세가 실질적으로 이제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요. 잠깐 볼게요. 여기 이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지금 3.5%입니다. 그게 크지 않죠,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제를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개별 소비세는 12월까지 지금 현재 연장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들은 또 6월달까지다, 뭐 이런 전에 한번 헛소문을 막 퍼뜨리시던데, 그 12월달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소차도 그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3.5% 그게 이제 크지 않다는 거죠. 이게 수소차하고 큰 주가에 대한 연관은 줄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대신에 오늘 오른 것은 왜 올랐겠느냐. 결국엔 시장에 대한 분위기, 낙폭과대 종목군들 가격 메리트가 지금 우선적으로 형성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등을 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선 수소차 관련주고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이 다 나왔고요. 거기에서 오늘 뭐 유로스하고 유니크 많이 나온 종목군들이 요 두 가지 종목 그리고 에코바이오 있는데 오늘 유로스, 유니크, 에코바이오 이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스부터 볼게요. 유로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바닥권역에서 현재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져내는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갑작스럽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제 업황적인 부분이 살아서 활로판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서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기에 앞에서 형성됐던 요런 자리가 이제 바닥에 대한 자리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지금 돌파가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지지를 형성해서 요렇게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하단으로 붙어 줄수록 그때는 강한 시세를 동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로스하고 앞서 봤던 게 뭐라 했어요? 유니크. 아, 요즘 계속 깜빡깜빡해요. 유니크 같은 경우에도 봐요. 차트는 어때요? 이게 잔파동이잖아요. 큰 파동의 한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옆으로 이제 파동이 자잘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ABC 파동으로만 매겨들어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잔파동으로 본다면 이게 A 파동이 이게 B 파동이 될 수는 없죠. 왜냐? B 파동에 대한 이 반등폭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라 봐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파동이라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빠지면 그에 따라서 반등도 우리가 그 반등 파동까지도 계산해줘야 되는데 이 반등이 안 높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반등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파동이라고 봤을 때 그냥 여기서는 지금 반등에 대한 파동 안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으로 판단한다면 앞에서 올렸던 이런 거래량에 대비해서 뒤에서 나오는 거래량은 상당 부분 아직까지 적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만들어갈 수 있는 만드는 여건적인 분위기가 좀 더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은 일정 부분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단 부분까지는 만약에 내려가는 그때는 좀 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적인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에코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수소 충전소, 수소차 관련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는 모습이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조금씩 바뀔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은 저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일단은 지금 주봉을 같이 보시면 이게 앞에서 많이 무너졌어요. 물론 증시 테마주가 엮여버렸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도 계단식 하락이죠. 말 그대로. 자, 이런 차트들 보시면 한번 빵 떨어지고 여기서 또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돌려보면, 자, 우리가 이런 것들 어때요? 기관이 그 시세를 붙여서 올릴 때 이렇게 해서 눌림목을 거의 안 주고 이런 식으로 가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차트가.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요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렇게 이제 반등 나오는데, 반등 나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그림만 본다면, 자, 요런 자리에는 또 뭐가 돼요? 요런 자리에는 또다시 저항이 존재를 할 수 있는 차트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걸 다시 원상태로 다시 돌려봤을 때, 자, 우리가 이 뒤에 그림 보고 여기 이 선을 끈 거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선을 끊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데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확률이 높을 것이냐,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확률이 더욱더 높을 것이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판단한다면 이것도 이제 추세적으로는 다시 한번 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또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관점은 장기적으로는 저는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저점이냐 저 자리가 저점이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틀릴 수는 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가격대보다 밑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가상화폐 관련주 급등세. 개별 테마가 현재 순환매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가상화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 뭐 우리 기술 투자, 그죠? 오늘 급등 양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뭐 비덴트, SBI 평가 SCI 평가 정보, 그죠? 그리고 뭐 ATM 인베스트, 이렇게 네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또 반등이 나왔는데요. 여기 오늘 ATM 인베스트가 조금 적게 올랐네요, 오늘. 근데 이런 것들이 차트를 보면 다들 밑에서 조금 만들어 놓은 차트였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언급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우리가 가상화폐 관련자 할 때 이 네 가지 종목을 같이 한번 보셨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서 지금 올리는 양상이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제 가상화폐 시장, 우리가 비트코인이 크게 급등했다라는 뉴스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그러면 크게 급등을 했었느냐,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가 보자. 아이고. 자, 비트코인. 네, 미안합니다. 조금 제가 좋지 않았네요. 그림이. 전에 그냥 곧장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까먹었어요. 어디서 봤는지. 자, 미안합니다. 이제 요런 차트들 이제 캔들로 만들어서 보시면, 자, 요렇게 지금 요게 하락폭이 상당히 컸죠. 이렇게 요것도 봐요. 결국에는 차트는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빠져서 여기서 또 계단식 하락이 또 나타나고 지금 요렇게 이제 올려놓은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곧장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마찬가지로 박수권 상단, 요게 또다시 걸려버리는 양상이잖아요. 이렇게 박수권 상단이 차트적으로는 항상 모든 것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여기서도 요거를 이제 분봉으로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면 올라왔다가 빠지고, 올라왔다가 빠지고, 올라왔다 빠지고, 올라왔다 여기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지금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가 오늘 반등이, 물론 이게 급등을 했다고 해서 반등이 나왔지만, 이대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또 힘들다는 거죠. 왜냐?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지금 박수권 상단에서 돌파를 할지 말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파동으로 이 나머지 가상화폐 종목군들을 이두 차례, 세 차례씩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세력들한테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 정도에서는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 가격대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한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잡고 얘네들이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위로는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비덴트나 이런 종목군들도 주봉으로 보면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이 나오는데, 자, 이런 자리는 저항이 지금 잡히죠. 그 자리가 이제 만 원대가 되는데, 이런 것들 한번 슈팅 나오고 난 다음에 곧장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중국 미국 협상 잘 될까? 5G 차익 매물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중국하고 미국 협상하고 5G 무슨 관련이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5G 관련주들이, 사실 화웨이에 대한 중국, 그 미국에서의 금지 조치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가적인 부분이 좀 더, 반등이 크게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지금은 또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는데, 그런, 뭐랄까, 수혜 금지에 대한 조치는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협상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의 해석이 되면서 5G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가지는 바로 기관에 대한 차익 매물이라는 거죠. 결국 기관이 지금 현재 포트를 재개편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한 번에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쏟아지면서 주가들이, 이렇게 올라갔던 주가들이 또다시 이렇게 빠져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5G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더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판단했을 때 여전히 좋다라는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관이 매도를 치면서 주가는 빠지겠지만, 이후에 다시 한번더이 6월 말, 이번 주뭐 후반부터 또는 다음 주부터 7월 중순까지는 다시 한번더 기관의 수급이 5G를 들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 그래서 5G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관이 다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 기관에 대한 매수가 다시 한번더 들어왔을 때 5G에 대한 바닥을 우리가 한번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자, 오늘 뭐 에이스테크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군도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또 조정폭이 나오는 거거든요. 고가 권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요 정도 우리가 자리에서 한번 자리를 잡았던 자리는 다시 한번더 저는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런 기관의 움직임 자체를 좀더 확인하면서 저가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계속 이어서 보실 텐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제 KEC. 아, 요게 이제 빅메모리 팹리스 업체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준비했는데, KEC. 자, 요게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들어주는 양상인데, 사실 요 구간이 지루합니다. 근데 요런 구간들이 이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세를 내고 여기서 또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면, 뭐랄까요, 이제 조금은 리스크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감내를 하면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서 올라간다면, 일단은 1500원짜리 요 정도까지 1차적인 슈팅이 가능하고, 요걸 넘어서면 그때는 여기 위에도 보이는 자리죠, 사실. 요런 데까지도. 그래서 요런 부분까지도 감안하면서, 여기 이제 업황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탄력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스페타시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1분기가 실적이 적자였는데, 다시 한번 2분기에 대한 실적을 조금 기대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입니다.
자, 미스터 블루하고 세코닉스 보겠습니다. 세코닉스부터 미스터 블루 볼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웹툰 관련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르고 지금 또 다시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수급은 잡주 수급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근에 뭐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거기 불법 복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주가가 꽤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리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자, 그리고 세코닉스. 일단 뭐 카메라 렌즈 관련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활용도가 상당히 다양하죠. 블랙박스에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이 세코닉스에 대한 주가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자. 앞에서 삼성전자 관련 협력업체로 인한 상승이 크게 나타났듯이 지금 이후에는 거래량 자체가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 하단에서 들어왔던 이런 거래량은 세력에 의한 거래량이 보고요. 지지 이후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이 놓여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내일 장에서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